아이고. 입시 전쟁을 겪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본격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대학 뽀개기 DJ 지민, DJ 세영입니다. 중요한 승부에서 패하고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프로가 아니다. 그것은 인품과 무관하며 승부사에게 패배 아픔은 항상 생생한 날것이어야 한다. 늘 승자가 될 수는 없지만 패자 역할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대학 뽀개기 5화 바둑기사 이창호 9단의 명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의미로 실패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패배 아픔에 길들여지지 말아라. 네. 자신을 굴복시키지 말아라. 음흠. 스스로 한계를 두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그렇다고 익숙해져서도 안 된다는 말 정말 좋은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떠올라요. 네. 지민 씨 혹시 그 펜싱 경기 보셨어요? 박상영 선수가 나온? 아, 봤어요. 그 관중석에서 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크게 외치니까 스스로 그 선수가 되뇌었잖아요. 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계속 되뇌었죠. 정말 네. 5점 차로 지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 펜싱 에페 같은 경우에는 동시타가 나와도 점수를 양쪽에 주기 때문에 네. 정말 1점만 동시타가 나와도 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5점 차를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겨냈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패배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입시 전쟁 속에서 진정한 승부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세 분 바로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게스트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송지원입니다. 네, 네. 지원님.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16학번 전지연입니다. 네, 지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인 1, 2학번 박서근이라고 합니다. 네, 서근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송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송지원입니다. 네. 대부분의 학교는 미디어, 언론 관련 과들은 문과대학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희 학교에 있는 언론정보학과는 정경대학에 속해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대학에는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네. 사회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그리고 언론정보학과까지 총 6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언론정보학과라고 하면 신문방송과랑 비슷한 학과인 것 같아요. 어떤 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전에는 신문방송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네. 요새는 대학마다 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네, 언론정보 혹은 언론홍보, 홍보언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름을 바꾼 건가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경희대학교의 입시 전형들과 최근 입시 동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희 학교 입시 전형에는 정시, 수시가 있지만 제가 수시로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수시 전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수시 전형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네.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실기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네.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 고른 기회 전형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고른 기회 전형이 다시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네. 또한 비교과 영역보다 교과 영역을 더 비중 있게 보는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속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다른 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불리는 전형인데 네. 저희 학교에서는 종합 전형이라고 하여 교과 중심으로 비교과도 참고하는 형식을 띠고 있죠. 네.
네, 최근 입시에서는 단연코 수시 전형이 강세입니다. 그쵸. 특히 저와 같은 평준화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된 지름길이 수시 전형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어떤 학생이든 네. 수시에 대해 반드시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점차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아직 존재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내신, 비교과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수능 공부를 철저히 해서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될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 인기학과로 자주 언급되고 있던 학과가 미디어 관련 학과였어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 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언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막연하게 좋아했어요. 네.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 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게 어울리는 과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언론이었어요. 언론. 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접했고 네. 우리 사회에 무지했던 저 자신을 알게 됐어요. 또 이를 반성하면서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네. 이를 내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기자가 되기 위해선 특별히 전공해야 할 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 외교학과 출신의 기자분들 네. 또 사회학과 출신의 기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요. 네. 하지만 저는 언론을 전공한 언론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론정보학과를 꿈꾸게 되었고 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랬는데 혹시 요즘에 지금 또 어떤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좀 이런 트렌드에 되게 밝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현상은 작은 것도 사회현상이고 넓은 네. 것도 사회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가장 핫한 게 올림픽이다 보니까 맞아요. 올림픽을 새벽에도 챙겨보고 할 만큼 굉장히 네. 애청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지원 씨가 기자를 꿈꾼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글쓰기에 굉장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입시를 준비하면서 논술대회나 토론 동아리 등 글쓰기와 말하기에 관련해 굉장히 일관된 스펙을 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네. 고교 진학을 앞두고 별 생각 없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희망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보니 학교에 따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왕 일반계 고등학교에 온 거, 꼼꼼하고 적극적인 내 성격을 잘 이용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보자. 네. 저는 1학년 때부터 이런 생각으로 생활기록부를 관리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들 아시겠지만 교과 성적도 중요하고 비교과 성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내 대회는 거의 다 참여했고 네. 글쓰기, 논술 분야에서는 3년 동안 꾸준히 수상할 수 있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고요. 아, 네.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였어요? 그러면 주로 다루는 게?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 사회 문제 하나를 조원들끼리 선택을 해서 그에 네. 대해 찬반을 나눠 토론을 했고 네. 토론이 끝나면 서로의 의견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기도 했어요. 동아리 이름이 뭐였어요? 네. 사람, 문명, 그리고 우리 이렇게 줄여서 아, 사문우라고 불렀어요. 사문우? 네. 오, 되게 좋은 동아리였네요. 그리고요? 네, 네 그리고 함께 토론을 하고 네. 교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사회문화 과목도 네. 함께 공부하는 활동을 했어요.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 과목이 교과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학급 내 임원도 꾸준히 하면서 친구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했고 네. 학생회 서기를 2년 동안 하면서 단체에 적응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네. 기자를 꿈꿨기 때문에 제겐 글쓰기 능력도 많이 요구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독후감도 꾸준히 써두었어요. 그 결과 독후감 쓰기 대회에서도 3년 동안 수상할 수 있게 됐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엇 하나라도 놓쳐선 안 돼요. 출결 역시 중요하죠. 저는 아프더라도 조퇴하지 않았고 버티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네. 무섭다. 내신 성적이 안 나올 때는 내가 입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네. 제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이렇게 언론정보학과에 최적화된 나를 면접관들이 안 뽑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멘탈 관리를 했어요. 네. 3년간의 노력이 한 번에 결정되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능 공부한다고 수업 시간에 자기 공부하는 친구들이 종종 생겨나도 네. 이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할 것을 해나가는 의지가 필요해요. 잠깐의 흔들림으로 내 3년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버텨야 해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덧붙여서 자기소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많은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제 경험상 자기소개서는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일찍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3학년 여름을 맞이하신 분들이라 해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백지에 내가 한 활동들을 쭉 나열해보세요. 네. 그리고 비슷한 활동끼리 묶어보고 엮을 수 있는 한 최대로 엮어서 서술하면 돼요. 한 문장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한 활동을 가차없이 지워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데 네. 이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활동들을 멋지게 서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10번 가까이 수정했는데요. 네. 합격한 자기소개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세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뭐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다른 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맞아요. 그랬던 경험이 있나요? 네, 저는 일단 선생님 세 분 정도께 부탁을 드렸고요. 네. 또 친구들끼리 첨삭을 서로 해줬어요. 돌려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학원 선생님께도 부탁을 드렸고요. 어떤 학원 선생님이신가요? 제가 다녔던 수학학원은 특별한 수업 형식을 띄고 있었는데요. 강의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네. 토론하면서 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수학학원을 다녔어요. 네. 그래서 거기 친구들 이랑도 첨삭을 했고 네. 선생님이랑도 첨삭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논술학원이라고 말하실 줄 알았는데 수학학원. 네. 되게 좋은 수학학원이었나 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쓰느라고 가족들이 다 매달려서 자기소개서를 고쳐주고 있거든요. 동생 뭐 아빠도 봐주고 있고 저도 계속 봐주고 있는데 확실히 좀 좋은 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벌써 한 학기를 무사히 마쳤죠. 선배로서 입학한 후에 겪어본 학교생활이 좀 어땠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 우선 대학생활은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한과의 인원이 100여 명 있지만 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는 동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름도 모르는 동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과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 참여하지 않는 동기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에 반해 과 생활에 적극적인 동기들은 여러 동아리에 참여하며 대부분의 동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네. 이처럼 대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00명이 넘나요? 네, 정말 많다. 그럼 어떻게 반을 나눠서 수업을 듣나요? A반, B반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저희는 완전 그냥 자유? 네. 1학년 때부터? 네. 그렇구나. 그리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제가 대학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언론정보학과가 속한 정경대학 건물과 네.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청운관 건물에서만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리고 대형 강의가 생각보다 적게 개설되어서 네. 이 부분은 제 생각과 좀 달랐어요. 네. 다른 과 친구들을 만날 기회는 조금 적었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랬겠구나.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전공 과목의 경우 네.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으로 나누어져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미디어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 윤리 법제를 배우고 네. 현대사회의 미디어를 이해하고 언론사상과 역사를 배우는 것이 제겐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또 현재 시장과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강의를 통해 마케팅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몰랐던 부분에 대해 더 큰 궁금증을 가지게 해주는 것. 네. 그게 대학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고등학교 시간표처럼 정해져 나오지 않고 개인이 신청해서 듣고 싶은 것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듣고 싶지만 못 듣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수강 신청 시간 켜놓고 보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네. 정말
치열한 그 순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쫄깃함을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네, 대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씀 방금 해주셨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저는 특별히 과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고요. 네. 그냥 학회 하나에 참여하고 있고 네. 동아리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간절하게 목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조언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언론과 관련된 학과는 들어올 때 굉장히 높은 성적을 요구해요. 네. 그러다 보니 절대적 수치인 내신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신이 낮음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네. TV에 나올 법한 극소수의 학생들이에요. 그러니 그 주인공이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무작정 상향 지원하시는 행동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해요. 그렇죠. TV에 나오는 건 분명히 뭔가 특이한 게 있기 맞아, 때문에 네. 그렇죠. 특이한 사례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객관적으로 자신의 성적을 보시고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상향 지원 2개 정도 네. 그리고 적정 지원으로 대비하셔야 해요. 네. 다음으로는 많은 미디어를 접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 하루에 두세 개의 기사는 읽어보시길 추천해요. 그리고 신문을 읽으실 때는 같은 성향을 가진 신문사의 기사만 읽기보다는 네. 다양한 기사를 모두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우파 성향이 있는 뭐 신문사라든지 좌파 성향이 있는 신문사라든지 이런 걸 나눠서 읽으라고 아버지께서도 권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모두 후회 없이 준비하시고 합격하셔서 네. 꼭 같은 언론인이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게스트 넘어가 볼까요?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지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신의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총 13개 단과대학, 71개 전공을 가진 종합대학입니다. 네. 네, 여기 이화라는 이름은요, 고조 황제가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 시작되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네. 당시에 스크랜튼 선생님이 경영하던 유학교의 하사한 이름인 이화학당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네. 저희 학교 영문 표기명 보시고 또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일단 EWHA 이화는 차치하고라도 워먼스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워먼스, 네. 네. 저희 학교는 WOMEN이 아니라 WOMANS 워먼스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오타가 아니고요. 네. 네. 오타 내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오타가 아니고요. 스크랜튼 씨가 지어준 네, 이름인데. 네, 스크랜튼 선생님이 네. 그때 만드신 건데, 네, 저희 학교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네. 그때 존중받지 못하던 이름 없는 조선의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잖아요. 그런 만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는 의미로 워먼스를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유아학당이 세워진 게 몇 년도예요? 네, 그게 1886년도. 아, 네,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전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바로 답을 하셔서 지금 놀랐어요. 대단하신데요? 네,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1886년이 약간 저희 학교 시작이기도 하고 네. 여성 교육의 시작이기도 하니까 되게 기념적인 해로 생각을 해서 1886이 새겨진 굿즈 같은 것도 공부하고 굿즈들 네. 그죠? 네, 네. 그러기도 해요. 학교 티가 이제 1886이라고 네. 써 있는 것도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럼 개교 기념일도 알고 계시겠어요? 아, 개교 기념일을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제가 모르는 거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네. 네. 개교 기념일은 잘 모르겠고 네. 올해가 130주년에 맞는 해였습니다. 아, 130주년. 과 소개도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아, 네. 일단 저희 과는 사범대학에 속해 있어요. 네. 사범대학에는 저희 유아교육과 외에도 초등교육과, 특수교육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공학과 등의 총 10개 학과가 속해 있는데요. 네. 그중 저희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의 이론 연구와 유아교육 및 보육현장의 실습을 통해서 네. 네. 유아교사, 그리고 또 유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담당자, 유아 관련 방송이나 도서 멀티미디어 기획자, 그리고 제작자를 양성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네.
또 저희 과는 교육인적 자원부에 소속돼 있어서요. 네. 저희 과를 졸업하시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무시험 검정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와, 좋네요. 네. 또 저희 과는 학부가 아니라 학과제로 운영이 되고요. 네. 1학년 때부터 본인 전공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졸업하면 무시험 검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거. 네. 물론 그 일정 평점은 맞춰야 하지만 그렇죠. 네. 평점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춰야 하겠죠. 네,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이화여대 수시 전형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학교 수시 전형은 크게 논술 전형, 좀 독특한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마지막으로 실기 특기 위주 전형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는 미래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네. 사회기회자 전형이 있어요. 네. 저는 이 중에 논술 전형이랑 미래인재 전형에서 합격점을 받았는데요. 우선 논술 전형은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학생부 교과와 논술 시험을 본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를 내고 네. 최저 합격 기준에 충족한 사람에 한해서 합격을 시키는 전형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최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중에서 3개 영역 등급이 등급 합이 6 이내면 됩니다. 3개 합이 6. 네. 네.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상위라고 하기에는 네, 두 과목밖에 없으니까요. 네.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등급 평균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해서 반영하고요. 네. 저희 학교 인문 논술에서 좀 독특한 점은 네. 네. 언어 논술 1이랑 2가 있거든요. 네. 네. 이때 1번에는 영어 지문이 있고 음흠. 2번에는 수리적 분석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점이에요. 수리적 분석 문항.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좀 독특하다 보니까 미리 기출문제 풀이를 해서 유형을 익히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 그 입시 때 미리 예시 질문을 올려주시는 건가요? 그대로 시험을 올려주시진 않고요. 여태까지 봤던 기출문제들이 올라와 있고 네. 또 모의 논술을 한 해에 한 번 정도 시행을 하거든요. 아, 네. 네, 그 모의 논술을 직접 치셔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나갔으니까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풀어보시면 시간 제고 풀어보시면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험생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고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좀 독특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교당 6명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네. 6명. 네. 2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를 정량적으로 낸 점수와 네. 생활기록부, 추천서 등의 서류를 합산을 해서 결과를 내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80%가 들어가고 네. 그다음 면접을 봐서 그 면접 점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네.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네, 네. 그래서 내신은 좋지만 본인 최저학력 기준에 맞추기에는 좀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이 네.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미래인재 전형은 그대로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네.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4번 문항이 없고요. 대신 추천서를 받고 있어요. 네. 네. 고교 추천 전형이랑 다르게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영수 탐구 중에서 2개 영역 등급이 합 4 이내로 맞추시면 되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보다는 조금 여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개 영역을 보다 보니까 그죠? 네. 네. 네, 유아교육과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과로 손에 꼽혀요. 지현 씨의 경우에는 어떤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 과에 들어가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모두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뭐 좋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유아교육과라면 꼭 갖춰야 될 자질이라든지 필요한 마인드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요. 네. 당연히 일단 먼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쌤. 네, 네. 그렇죠. 어린 친구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어린 시절에 관여를 함으로써 네. 그 사람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직업 특성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랬군요.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일단 아직 좀 막연하긴 하죠. 확실히 막연하긴 한데 일단 처음으로는 그 아이들을 내 정말 나와 그러니까 나와
동떨어진 그냥 학생이고 뭐 교육 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 대하지 않고 네. 이 친구가 정말 뭐 나의 조카라든지 내 동생이라든지 혹은 나의 뭐 지금은 제가 부모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내 자녀라든지 해서 정말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고요. 네. 또 학부모님들이랑도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 너무 멋있다. 그럼 지금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일단 더 키워야겠지만 저는 네. 일단 어린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요. 어린이들이 많은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입학 후에 듣게 된 전공 수업은 만족스러우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내 채플 수업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또 걱정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땠나요? 아, 일단 전공 수업은 만족스러웠고요. 네. 네, 저희는 1학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전공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전공 수업을 듣거든요. 네. 1학년 1학기 때는 유아교육개론이랑 영어발달과 교육 이렇게 두 과목을 배웠고요. 네. 두 과목 모두 다 정말 매력적이었고 수업하면서 가끔은 근처에 있는 이화 유치원이나 이화 알프스 어린이 연구원에 가서 알프스 네. 네, 연구원 네 그래서 원의 모습이랑 어린이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1학년 때부터 직접 아직 실습은 아니지만 네. 직접 경험을 하고 이런 점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또 물어보셨듯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채플 네. 수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걱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PF 과목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졸업하기 전까지 몇 번 들어야 되죠? 이 수업을? 세 번? 아, 아니요. 8학기 모두 이수를 해야 돼요. 8학기 학기마다 전부 다? 네, 8학기 이수를 채플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네. 그래서 합격했던 학교가 이 학교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학교를 오지 말까도 전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네. 고민을 했어요. 네. 기독교 비신자다 보니까 네. 또 학교 분위기도 걱정을 했고요. 제가 막 종교적 경건이나 뭐 이런 거랑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네. 학교 오니까 정말 괜찮아요. 일단 학교가 막 종교적으로 경건한 막 찬송가 틀어놓고 길거리 그런 학교는 전혀 아니고요. 네. 네. 종교 강요하지 않고 채플은 정말 가서 앉아서 목사님 교목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학교 목사님이라서 교목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 오면 되거든요. 그럼 채플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네. 딱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가요. 가서 거기 교회 예배당처럼 생겼거든요. 네. 대강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듣는데요. 그래서 교목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 밑에 앉아서 들어요. 들으면 되는데 사실 이걸로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출석 외에 다른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1년 한 학기에 두 차례 정도까지 빠져도 통과 점수 받으실 수 있고 네. 또 특별 보충 채플도 받으실 수 있어서 아주 그때 꼭 못 들어도 네. 엄청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눈만 쭉 감고 막 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뭐 그러셔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네, 그러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네. 주에 한 번씩 가는 게 귀찮은 것만 빼면 네. 네, 그것만 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는 쉬나요? 네, 시험 기간에는 쉽니다. 아, 좋네요. 그런데 이게 망설이신다면 걱정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걱정 큰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유아여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저희 경희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캠퍼스가 정말 이쁜 학교로 손꼽히고 있잖아요. 아, 네. 학교 안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정말 많이 오죠? 네, 특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네. 아, 일단 캠퍼스가 예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화라는 발음이 이화를 중국어로 읽은 발음이 네. 돈을 벌다라는 발음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좋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다녀가면 뭐 다녀가면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네. 또 속설이 하나는 저희 학교 앞에 이화여자대학교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글씨판이 있어요. 네, 네, 네. 학교 교명이 붙어 있는 석판이 있는데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딸이 대학을 잘 간다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 정말 사진을 많이 찍겠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가세요.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게스트, 마지막 게스트 만나봐야죠. 네. 늘
통일점이었지만 오늘을 맞는 청일점. 네, 청일점이 되셨습니다. 네, 강릉 원주대학교 법학과 박석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인 박석은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학교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네. 강릉과 원주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있고요. 강릉 캠퍼스에는 이제 인문대학,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 예술체육대학, 치과대학 등 이렇게 일곱 개의 단과대학이 있고요. 네. 원주 캠퍼스에는 이제 보건복지대학, 네. 그리고 문화대학, 과학기술대학 이렇게 세 개의 단과대학이 있어요. 네. 저희 학교는 기존에 운영되었던 이제 학부제를 학과제로 바꾸면서 네. 원주 캠퍼스에 있는 그 기계자동차공학부, 네. 그 기계자동차공학부만 학부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단과대학은 이제 학과제로 이제 1학년 때부터 자신의 학과를 가지고 네. 이제 학과 수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법학과는 이제 사회과학대학교에 속해 있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1학년 때는 민법총칙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법 이론에 대해서 개념을 쌓고 네. 2학년 때부터는 이제 헌법, 형법, 상법 등 이제 다양한 법 영역의 법 이론을 배우며 판례를 통해서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 되게 법대생, 법대생 느낌 아주 좋은데요. 강릉원주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학교 수시 입시 전형 유형은 일단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고 그 세 개의 유형이 또 아홉 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을 보자면은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유형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학생부 위주의 교과 성적만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에서는 이제 학생부의 그 비교과 영역은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기 유형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저희 학교는 실기 성적 100%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하나의 유형이 이제 학생부 위주 종합 선발되는 유형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선발되는 유형이에요. 일단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을 바탕으로 정원의 3배수를 먼저 선발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면접과 학생부와 내신을 포함한 1단계 성적 그리고 이제 비교과 영역까지 점수를 환산해서 학생을 뽑는 전형이에요. 네. 저희 학교 올해 수시 입시 전형의 좀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네. 저희 학교는 올해 자기소개서, 네. 교사 추천서, 그리고 치의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과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치의학과 수능 최저 등급에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네. 언어, 수리, 외국어, 그리고 지구과학을 제외한 탐구 영역 두 개 영역 네. 그리고 한국사 등급의 합이 9등급 이내여야지 저희 최저 등급이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인문계랑 예체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요. 입과 문과도 교차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수시 지원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 유형 중에서 유형을 달리하여서 두 개 2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또 특징이 되고 두 번 지원할 수 있다는 네. 게 네, 강릉원주대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들어주셨는데요. 이 점을 잘 활용하셔서 입학하신 것 같아요. 네. 현재 법학과를 재학 중이신데 고등학교 때는 이과생이었다고요? 네, 저는 이제 원래 고등학교 때 그 수학이랑 과학 쪽에 흥미가 있어서 이과를 네.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어서 교차 지원으로 이제 법학과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네. 교차 지원을 할 때 이제 좀 봤던 게 집이랑 가깝고 네. 그리고 교차 지원이 가능한 거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등록금이 좀 싼 곳을 찾다 보니까 네. 이제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를 찾게 됐어요. 네. 왜 법학과를 지원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법조인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법학으로 전공을 선택을 해서 하게 됐었죠. 계속 말씀해 주실 때도 이제 국립이라는 단어를 앞에 계속 붙이시잖아요. 네. 등록금이 정말 싼가 봐요. 등록금 공개도 가능한가요? 등록금이 이제 인문사회계열이나 그런 쪽으로 갔을 때는 한 이제 장학금 받지 않았을 때도 200만 원 안쪽으로 한 학기에 부럽다. 네. 그런 식으로 등록금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그럼 집과 가까운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나 봐요. 네, 저는 강릉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강릉에서 고등학교를 맞아요. 나왔거든요. 우리 동문 학교 후배님을 또 여기서 또 만나게 됐는데 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고등학교 나온 건가요? 네,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죠. 그죠? 강릉 고등학교. 네, 저 강릉 고등학교 네, 또 이과였다고 했잖아요. 저도 네. 이과였어요. 그래서 와. 네, 이런 후배님을 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네요. 저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과생이었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법학
과는 문과생들에게 공부 자체가 좀 아무래도 어렵게 느껴지는 맞아요. 학과잖아요. 뭐 살인적인 공부량과 새로운 공부라는 점에서 생소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과생에게 법 공부라니 좀 괜찮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차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처음 갔을 때 학과 전공 지식이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학과 수업을 들었을 때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대학교에서의 수업 방식은 고등학교 때랑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네. 어려움이 좀 많고 이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어려워할 때 옆에서 동기들도 그렇고 선배님들도 이제 도와준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네.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제 도와주고 이제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기들이랑 친한가 봐요. 네, 동기들이랑은 좀 많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도움을 얻어서 진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대학 생활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대학 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저희 학교에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쵸. 이제 1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이제 해외 봉사를 갈 수 있게 됐어요. 해봉. 예, 해외 봉사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해외 파견 프로그램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단기 해외 봉사 두 번 정도 갔다 왔고요. 아, 네. 그리고 코이카 대사역 주관하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 중기 해외 봉사도 네. 한번 갔다 오고. 중기면은 얼마 동안 갔다 오신 거예요? 몇 개월? 총 체류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되고요. 거기서 봉사 활동 기간 자체는 한 5개월 정도. 나머지 한 달 정도는 이제 적응하는 기간으로 계속. 교내에서 또 해외 파견하는 어학연수도 또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학연수 1개월 갔다 와서 1개월이었 그러니까 한 달이었지만 네. 영어 실력이 좀 많이 늘긴 했어요. 주변에 제가 뭐 확인해 볼 길은 없지만 제가 뭐 그렇다고 이제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몇 개국을 네. 어느 나라 다녀오신 거예요? 봉사활동으로? 저는 봉사활동으로는 이제 몽골을 두 번을 갔다 왔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캄보디아로 갔다 오게 됐어요. 이런 봉사활동 프로그램 말고도 또 다른 프로그램들 하신 게 있나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아직 한 건 아닌데 지금 다음 학기에 러시아로 교환학생 가는 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러시아 예. 교환학생까지 갔다 오고 하면은 이제 그리고 또 그 외쪽으로 제가 가는 교환학생 외쪽으로도 이제 학교에서는 워크캠프나 그다음에 배낭여행 같은 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자비를 적게 들여서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네. 좀 예. 학교에서 진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진짜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부럽네요.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을 갔다 왔는데 뭐 느낀 점이 있었나요? 일단은 저는 갔다 오면 해외 경험을 하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환경을 보는 시각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긍정적이게 됐고 네. 그러니까 오지를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것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낫다. 그 오지의 상황보다는 지금이 낫지 않냐 이러면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좀 현실에 감사하게 네. 되는 그런 점이 있었던 거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대학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네. 대학 생활을 정말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서근 씨처럼 앞으로 대학이라는 큰 세계에 나가게 될 청소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조언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현재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는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고등학생 때는 이제 밑그림이 그려진 곳에 색칠을 하는 거라면 네. 대학교는 이제 하얀 종이 위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네.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제 그 정해진 시간표나 그런 짜여진 틀에서 자신이 그 맞춰나가는 생활을 하는 거지만 네. 대학교 생활은 그에 비해서 이제 많은 선택의 기회와 책임이 주어지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 사람이 각자 개인만의 모든 다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들었을 때 수강신청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 취업 준비 같은 것들 모든 거를 스스로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어떤 대학을 진학함에 있어서 학교 이름이나 그런 거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학과나 자신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고 진학을 하길 바라는 거를 좀 말해주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선배들에게 도착한 사연들이 있죠.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에게 물어봐. 네, 경희대 선배에게 물어봐. 송지원님 앞으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가 로망이라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대학교에 가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가 커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현재 기자와 언론인 쪽에 꿈을 굳히게 되었어요. 경희대학교에 가게 된다면 대학생 기자단 활동이라든지 해외 탐방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교내 동아리나 과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언론정보학과 과내 동아리는 주로 친목도모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자단 활동을 원하신다면 경희대학교 교내 자치교지인 고항에 참여하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고요. 네. 또 해외 탐방은 학교에서 원하는 지원 자격만 갖추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신청해서 가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대학생이 돼도 다양한 대외 활동이 존재하는데요. 네. 뭐 기자단 활동, 해외 탐방 활동 같은 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해보고 싶은 의지만 있으시다면 어디서든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당장 수시 전형 준비로 너무나 걱정스러운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언론정보학과와 사회학과 둘 중에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경희대학교도 지원해보려고 해요. 두 학과 모두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소서를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꽤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 때나 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꿈을 가져왔거나 진로가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진로가 바뀌었고 3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바뀌다가 이제서야 현재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소서를 쓸 때 자신만의 스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언론정보학과 사회학과 두 학과의 성향도 다르고 해서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꾸준히 한 가지를 꿈꾸지 않은 사람들은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제 꿈인 언론정보학과를 수시 전형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 역시 지금도 진로가 바뀌는 시기예요. 네. 그러니 일단 너무 조급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소서 쓸 땐 부담감을 줄이세요. 네, 다른 과라고 반드시 다른 자소서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아 언론인이 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언론정보학과 지원했다고 쓸 수도 있고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아 일을 더 깊숙하게 배우고 싶어 사회학과에 지원했다고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꾸준히 한 활동이 없다면 그걸 솔직하게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면접관님들은 거짓으로 꾸며낸 자소서 걸러내기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전문가죠. 네, 그러니까 괜히 꾸미지 말고 진로를 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본과에 입학하면 잘할 자신이 있음을 어필해보세요. 또한 진로를 정하기 어려웠다는 건 그만큼 하고 싶은 것이 많고 호기심이 많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3 지금은 너무 조급해 말고 네. 본인의 활동들을 나열해보고 차근차근 써보세요. 그리고 두 과가 고민된다면 둘 다 지원하시는 것도 추천해요. 상향 지원하는 학교 하나를 보류하고 네. 같은 학교 다른 과 혹은 비슷한 학교 다른 과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네. 수시 접수는 후회 없이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네. 네, 잘 되실 거예요. 본인을 믿고 조급함을 내려두세요. 네, 네. 저희 입시코리아 매거진 또 카카오톡으로도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 학생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동국대 경희대 사학과에 관심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망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확한 내신 등급 컷이나 평가 기준을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제 등급이 6점대인데 제가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적합한 등급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저희 카카오톡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특목고에 재학 중이신 건 분명한 강점이 맞는데요. 네. 네, 그럼 제 주변에 외고 다녔던 친구 사례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변 외고 친구가 아마 내신이 3점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또 그 친구는 일본어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네. 그 과랑 관련된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 수시전형을 떨어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강점은 인정하고 또 네. 그게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음흠. 6점대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화이팅. 같아요. 네, 이화여대 선배에게 물어봐 전지현님에게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유아교육과에 관심이 생겨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막상 대학에 가서 유아교육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엄마가 하시는 말이 제가 아기들을 멀리서 보니까 귀여워하는 거지 진짜 직업으로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거면 저 같은 애들은 못할 거라고요. 제 적성에 맞는지 더 생각을 해보고 학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세요. 자꾸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대학에 가서 실습도 해보고 제대로 배우고 나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꼭 유아교육학과를 나와서 선생님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어떤 다른 진로들을 갖게 되는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네, 유아교육과에 관심이 생기셨다니 그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데요. 네, 일단 어머니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유아교육이 실제로 맞지 않아서 유아교육과에 다니는 걸 그만두는 학생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진로에 맞는지 알아보시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혹은 후에 학생의 학생에 대해 그런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꼭 본인의 진로에 맞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혹은 중학생이나 그것보다 더 어리시다면 네. 봉사활동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뭐 꼭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만한 봉사활동들이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재능기부 동아리에 들어가서 네. 어린 친구들한테 구연동화를 해주는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 때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제 진로가 이쪽이 맞다, 제 적성이 맞다는 걸 저는 이렇게 알아갔었거든요. 네, 그것처럼 그 지금 당장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시라면 네. 봉사활동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서 진로 적성 맞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고등학교 3학년이고 당장 나는 곧 가고 싶기는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지원을 하시고 그 후에 학과를 다니시다가 혹시 맞지 않으시면 전과를 하는 방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과나 복수전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언니는 저희과에 다니다가 행정학과로 전과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방향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유아교육학과 나와서 꼭 선생님 하실 필요 없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유아 관련 프로그램 제작자나 아니면은 뭐 미디어 제작자 네. 아니면 뭐 유아 관련해서 어린이 문학 작가나 아니면 그런 출판사에 취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로가 다양하다는 점 좋은 것 같은데요. 좋네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를 목표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저는 수시 전형을 준비 중인데 여대는 이화여대만 넣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대 군기가 빡세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서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대학 가서도 성격상 과 활동이라든지 활발하게 할 것 같지 않고 그냥 제 관심 분야에서만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물론 아예 과를 등지겠다는 건 아니에요. 신입생으로서 열심히 참여할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짜 여대가 확실히 군기도 세고 무서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살짝 무서워하는 것 같네요. 아, 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재밌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가 사실은 네, 여대에 대한 편견인데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재밌는 거는 편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대라서 군기가 세다는 편견이랑 여대라서 유하다는 편견이 동시에 존재를 해가지고 맞아. 저는 이게 네, 어디서 나온 편견인지 정말 모르겠고요. 네. 그냥 다른 친구들 학교 생활 얘기 들어보면 다른 친구들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네, 뭐 여대라고 특별히 다른 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뭐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서로를 버치라고 부르거든요. 네, 버. 친구를 뜻하는 네. 좀 오래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버시라고 부르면서 되게 친근하게 대하고 네, 군기가 걱정되신다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겹다. 벗. 좋네요. 벗. 네, 다음 사연입니다. 강릉 원주대 선배에게 물어봐 박석은님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현재 법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반가운 마음에 사연 보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법학과를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자꾸 법학과라는 너무 길이 좁지 않냐면서 그냥 경영학과 같은 경상대나 사회과학 계열로 진학하라고 하세요. 법학과 가면 법만 달달 외우다 끝낸다고요. 아하. 제가 변호사가 꿈인데요. 더 생각해보고 로스쿨 가면 되는데 왜 법학과까지 가려고 하냐는 생각이세요. 저는 법학과를 가고 싶은데 제가 너무 고집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법학과가 정말 길이 좁을까요? 나중에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면 다른 학과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우선 지금 현재 변호사를 꿈꾸시고 있으면은 리트 시험을 보시게 될 건데요. 그쵸? 리트 시험에는 일단 법학 지식에 관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는 이제 법 이론, 법 조문 해석 이런 부분일 텐데 이제 기존의 법학과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로스쿨에 다시 배우게 된다면은 처음 배우는 것보다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법학과를 추천을 하긴 하는데요. 그리고 법학과를 졸업을 해서 전공을 살린다고 하면은 이제 다 법조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판사, 검사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법학을 배워서 법률가 혹은 공무원, 기타 법학 지식이 필요로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다른 제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무역 쪽으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관광 쪽으로 나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법학을 배운다고 해서 길이 좁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법학을 공부하시다가 생각이 바뀌고 이제 다른 진로를 생각하신다면은 전과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 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걱정은 좀 덜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법학을 공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법학과에서 이제 법령만 이제 단순하게 달달 외우는지 않고 일단 법 이론을 기초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를 배우고 판례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법조인들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런 이유를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을 외운다고 걱정하면서 안 가시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법학과를 준비하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법알못이거든요. 그냥 로망이 크다 보니까 법학과를 애초에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에 학과만큼은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성에 안 맞으면 법 공부는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법대 공부가 그렇게 많이 어렵나요? 저는 대학에 가면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찰까봐 걱정이에요. 주변에 법학과가 없어서 물어볼 데도 없어서요.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과에서 교차 지원을 해서 법학과를 간 거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과 마찬가지로 법알못이죠. 법알못이었어요. 법알못이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법학 공부가 쉽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일단 처음 들어갔을 때 법학 용어도 많이 생소했고요. 그리고 한자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아, 맞아요. 정말 싫어요. 책을 읽고 싶은데 한자를 몰라서 한자만 찾다가 좀 지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고는 말하겠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법학과뿐만 아니라 그 언어학과를 가든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다른 것을 배우기 때문에 처음 이제 적응하기 힘든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학과를 가고 싶다면은 이제 공부가 어려울 것 같지만서도 가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하는 거를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건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회과학 계열이나 인문학 계열 친구들은 이제 학과 공부를 따라가기 바빠서 뭐 활동을 못하는 경우는 좀 드물었어요. 오히려 공대나 생대 그리고 자연과학대 이런 애들이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들을 좀 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 경우에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에서 하는 많은 대외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학과 공부 따라가는 거 걱정 안 하시고 대활동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정말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자신들의 입시 경험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세 분의 게스트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세 분 소감 들어볼까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한 분씩 이름 말씀해주시고 소감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지원님. 네, 네 저는 언론정보학과 송지원입니다. 지금이 8월이니까요. 작년 유맘때만 해도 제가 공부하고 있었겠죠. 그랬겠죠. 지금 네. 굉장히 덥잖아요. 덥다 보면 공부하기 싫을 이유만 찾게 돼요. 더우니까 좀 이따 하자. 아니면 나 이제 수시 지원하면 끝이니까 나한테 여유를 좀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중에 정말 후회가 돼요. 저도 수능 치르고 많이 후회했어요. 그때 조금만 덜 누워있을 걸, 좀만 더 볼펜 잡고 있을 걸 많이 후회했거든요. 후회만큼 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으시게 오늘 이 방송 들으셨으면 빨리 책상 가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재밌게 참여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화여대 전지현입니다. 네, 저도 정말 재밌게 참여했고요.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전에 100일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두 자릿수로 접어드는 만큼 더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점일수록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찌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쉬어가면서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적당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만 가면 살이 빠지죠? 대학만 가면 살이 아직은 안 빠지는 것 같은데 내년에 빠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릉원주대학교 박서근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수험생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가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후배님들이라고 할 수 있죠? 후배님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저 역시 여기서 잘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오늘도 새삼 느끼는 게 역시 경험해본 선배의 생각을 들어본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대학생활에 대한 내용들, 덕에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곧 여름방학도 끝이 날 텐데요.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알찬 방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6화에 광주과기원 중앙대 선배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 보개기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